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와 십자가교회 오동성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마틴 부보의 나와 너라는 책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읽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사실 책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지만 그에 비해서 정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이 책, 마틴 부부의 나와 너에 대한 책은 제 대학교 1학년 그 여름 수련회 때 필독서로 이렇게 소개를 받은 책입니다. 그때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이해는 안 갔지만 느낌상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서로 나눔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이 책을 계속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떤 삶에 그리고 또 저의 목회 생활에 또 사역에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하죠. 유대인이면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또 철학자로서 또 유대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사실 유대 고전주의 학자인데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도 유대 사상의 바탕을 두고 그의 학문 사상을 이렇게 이어나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초창기에는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실존주의적인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가 나중에 이 나와 너라는 책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와 너라는 이 책에서 마틴 부버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우리 관계 속에 있어서 근원어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 그리고 너 영원한 너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는데 특별히 이 근원어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 개념적으로 잘 정리한 그러한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만남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또 이 만남을 통한 어떤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나와 너라는 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과 또 목회와 사상 속에서 잘 체계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틴 부버는 모든 관계 속에는 이런 나와 너, 특별히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용하든 뭐 카메라를 사용하고 또 뭐 도구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이용의 관계라면은 나와 너의 관계는 이용이 아닌 말하자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계라는 것이 나와 너의 관계보다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거래적으로 또 이용하고 거기에서 나의 것을 취하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라는 존재가 오히려 소비가 되고 마치 도구가 되는 그런 정체성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더욱더 마음의 상실감과 절망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틴 부버가 이야기하는 나와 너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비적인 또 여러 가지 물질이 팽배한 이러한 사회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그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이 대부분이 다 거래적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사귐의 관계로 그렇게 변환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이 거래적인 관계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용의 관계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포용하는 그런 관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로 점점점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하고 또 적극적으로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사실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런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정리를 하고 또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새롭게 돌아보는 그러한 좋은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 대한 진정한 나에 대한 의미 또 나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의 의미를 되찾아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